예. 안 들렸냐? 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형 리듬 좀 흔들리지 않아? 어? 리듬. 아 약간 그 어 살짝. 조금 코러스 부분에. 코러스 부분에. 어 만드 있었는데. 어. 그거 필인 때문에. 어.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해. 바로 해? 알았다. 잠깐 해. 좋았는데 리듬 흔들렸어? 코러스 한 번에. 잠깐 좀. 그리고 그 브릿지에서 그또 이러다 말겠지 잠깐으로 부르네 내게나는 여기 뭐뭐 뭐 따로 들어가는 거 없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어떻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거 있어? 네 여자 글쎄 뭐나 딱히 지금도 괜찮은데 거기서 뭔가를 넣으면은 유치해질 것 같아서 안 하고 약간 쭉쭉 가는 달리는 느낌. 오케이. 그대로. 나. 빰바밤 빰바밤 빰바밤. 폭주한다. 아마추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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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준호 형. 한 방에 하네. 펀치 하나만 하자. 나 하나 딱 빠졌어. 잘하네. 이 얘기가 재밌나? 맞아? 어, 맞아. 때는 바야흐로 내가 중학교 1학년 시절이었지. 한종국이랑 나랑 처음 만난 썰 풀고 있다. 지금 떠들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라고. 녹음 끝나 지금 쉬는 동안. 라이브야? 아 라이브로 재밌는 얘기다. 내가 한종국 처음 만난 썰 풀어줄 거야? 들었어 형들? 형들도? 내가 유치원 때 한종국이랑 친구였다가 초등학교가 떨어진 거야. 아니 밴드한테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라는 말인데.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제 그 당시 공부방이라고 이제 공부방. 공부방에서 다시 만난 공부방에서 이제 나도 공부를 이제 해야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간 거지. 동네 공부방을 갔는데 어이 존나 찐따 같은 애 한 명이 밖에 없어 그 공부방에 동네에. 그래서 아 저 새끼랑 다녀야 되나 했는데 앉았어.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이제 선생님이 서로 같은 학교래. 나랑 한성중학교 같은 학교인데 알아야 했네. 모르는데요 이랬거든. 근데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나한테 야 조용해. 그래서 앞에 있는 애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나한테 말 거는 거야. 난 얘 아는데 이러는 거야. 씨발 네가 누군. 나 이제 속으로 이제 중1이면 얼마나 사춘기야. 속으로 뭐 찐따 새끼는 뭔데 나 아는 척까지 이러고 있었는데 한종국이더라고. 그렇게 다시 만났지. 그렇게 이제 한종국의 존재를 알게 됐지 다시. 어 한종국이네 이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 같이 그렇게 알게 되고. 애가 아사 직전이더라고. 북한. 꼬재비. 사랑이 필요해? 너 뭐 안 쉬어도 되냐? 물 한 잔만 마시. 어. 나 담배 한 대 쓸 건데. 어, 나도. 야, 근데 두 개나 했어. 30분만 하는 거야? 다 그래서? 방향이. 다 다섯 개 다 할 수 있겠는데? 아, 내일 안 오게? 어? 내일 안 오게? 어, 너, 내일 와야 돼, 나는. 왜? 레슨 그아나나나 와야 돼. 시트지 주문한 거 집에 왔대. 아그 그거 하 이거 문짝 짜는 것도. 그래서 한종 아, 라이브 하시나요? 네. 그래서 아. 내가 한종국을 처음 만났는데 어우 아니야 그거 나는 쟤를 모르는데 한종국이 날 아는 척 하는 거야. 아니 그때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싫었다 되게 한종국이 나는 그때. 아, 왜냐면은 너무 싫은 거야. 저런 쫀따가 새끼가 나한테 말 거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질풍노도. 언제? 중학교 아, 1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 때 친구였는데 초등학교로 헤어졌다가 다시 공부방에서 만났는데 완전 동네 공부방. 얘가 나랑 동네 같이 살잖아. 그래서 광한데 어떤 병신 같은 애가 뭐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혼자 진짜 혼자 있어 혼자. 그래서 아, 저 새끼 존나 짜증난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같은 학교에 나랑 얘랑 그래서 아니 서로 어, 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얘가 난 얘 아는데 이러면서 진짜 싫어야 진짜 싫어 모든 게 싫어해 지금 얘기가. 난 얘 아는데 갑자기 이래. 그래서 너 누군데 이랬더니 나 한종국 이래. 한종이 누군데 이랬더니 유치원 때 우리 은방울 유치원 이러는 거. 그래서 아 너 한종국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다시 알게 됐어. 역사가 있구만. 그래서 그렇게 만났는데 아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한종국은 이제 아 이 중학 사춘기 질풍노도의 세계에서 잡아먹히겠구나 얘는. 를 내가 느낀 거지.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호 관찰을 해준 거지. 은방울 유치원에서 만났었지. 입구 건물 비싸.
입구 입간판에 뭐라 써 있어요? 그냥 요요. 영어로 요요 스튜디오 끝? 이렇게 하면 되나? 어서오세요. 내가 말한 거 중에 실화가 아닌 게 있어? 어서오세요. 너가 말한 거 중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거기 뭐야 하버드 공부방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맞아. 다 맞아. 내가 틀린 말 했어? 네 맞아. 다 맞아. 머리가 이렇게 엉덩이 같이 돼 있냐 이거? 제일 괴롭힌 사람 누구냐고? 이윤이지. 난 이게 아는데. 야 입간판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 골목 들어오는 게 거기다 그냥 이렇게 세워놓을 거거든. 근데 뭐라 써 있어? 요요 스튜디오를 쓸 거긴 한데 요요형 스튜디오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약간 사다리처럼 생긴 거에다 이렇게. 직사각형 되면 한 내 생각에 A3 정도 크기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핸드하면은 요 스튜디오 이렇게 쓰는 거 맞아? 그렇게 하자고? 아니 나는 그냥 아이디어만 낸 거지. 너가 이쁘게 안 하겠지? 오늘 영상도 찍고 녹음도 하고 요요 한자 그랬습니다.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냐? 네가 방송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말을 해야지. 재미없게 왜 나가 근데? 네가 재미없게 하니까. 야 나갔는데? 네가 재미없게 하니까 아. 망쳐. 한 명 나갔어. 아. 네가 재미없게 하니까 다 나가는 거 아니야? 항상 재밌을 수가 있나? 무슨 수는 없지. 아 한자 진짜. 한중국 돌아와. 얼굴이 재밌어. 한중국. 내가 나오니까 바로 말 꺼냈는데 네가 게리 너 다시 바꾸면은 말 한마디도 안 함. 괜히 내 앞에서 한중국 돌아와. 한중국 재밌어. 괜히. 내가 제일 재밌는데 괜히 그 일부러 나무. 아 다음 주 우리 언제 발매해야 되는 거지? 몰라. 질투? 내 질투를 한다고? 내가 한정 때 질투한단다. 질투할 만하지. 내가 어떤 부분에 넣어야 돼 질투할 만하냐? 뭐다. 난 질투라고는 없는 사람이야. 내 세상에서 제일 잘났거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입구에다 질투 같은 거 안 해. 나 이유민이야. 질투 같은 거? 다 개나 줘버려. 어이가 없어, 어이가. 모르잖아, 이 안쪽에. 녹음하고 있죠? 그냥 요요 스틸 영어로 그냥 써놓으면 되는데, 한글로 할지. 영어가 나을 것 같아. 짱깨냐? 무슨 한자요? 그냥 한자 시켰다며 근데 이미 시티지. 아니면은 한자인데 뭐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만국의 언어로 그냥 여기 요요를 다 붙이는 거야. 아 언어 여러 개로 막 영어 뭐 이렇게 요요 막 베트남 뭐 러시아 이렇게 다. 아메리칸 오페를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안 되죠? 아니 우리가 하객룩이라는 거 안녕하세요. 실리콘 아닌데? 신랑룩인데? 유리에 즉치고 위에 실리콘 넥타이 안 보이나? 긴장에 그렇게 만들어져 근데 되게 뭐 깔끔한 그리고 넥타이 보이죠? 세기가 좀 우리는 맨날 왜 세 명밖에 없냐? 위에? 이제 두 명이다. 형 보니까 나가네. 귀신같이 다 나가 다섯 명이었는데. 아 내가 다섯 명 되고 한정국이 세 명 만들고 형이 두 명 만들었어. 이제 내가 하면 한 명? 다 나가라. 아니지 지금 준이랑 민주 있나? 아니면 입간판은 조금 진짜 깔끔 모던하게 그냥 영어로 요요 스튜디오 끝 흰 배경 머리 좀 기르고 있어요. 요요 스튜디오야?
멀끔한 이유는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야, 요요인 줄 알았는데 디아 스튜디오 아 그럼 요요 16일날 요요 16일날 싱글 나와요. 존나 유치 진짜 잘 되겠네. 그러네 모르겠네. 요요만 파마를 할까 생각 중인데 우리 13일이야 12일이야 발매일. 성형도 하려고 여기 오늘 14일인데 어? 오늘 14일인데 오늘 발매가 아 17일 16일 16일? 제대로 아는 사람이야. 왜 공지를 안 하니? 근데 아무도 몰라서 안 한 거구나. 여기 성형하려고요, 여기. 아니 여기 나이 먹어갖고 여기가 처져서 형 그것만 문제가 아니야. 아니 형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저 씨발 새끼야. 지금 야 깨도 얘기하더라. 거기만 바쁜다고 되줄 게 아닌데 왜. 지방 만에 지방제 배치. 오. 지방 재배 지방을 왜 재배치? 지방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 겉에 어디로? 어디 걸 어디로? 너는 씨발 지방 흡입이나 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고? 어 그냥 형, 그냥 사러 온 지방 재배치요. 원래 수박이었는데 나이 드니까 호박 아, 진짜 됐지. 저 씨 없는 수박이었는데 이제 성형하면 이제. 씨발이 되겠지요. 씨박. 뭐 얼마나 달라진다고 그걸 한. 근데 그건 달라져? 어 달라지던데. 진짜로? 아니 그것만 한다고 달라져. 추천해주세요. 윤곽 주사 이런 것도 괜찮은데. 성형 상담 받는다. 성형 상담. 어, 웃긴데? 신박하다. 지방 재배치에 200만 원 주는 거 안 아깝다는 후기 봤는데. 그니까 나 내 완전 측근이 지방 재배치해서. 내가 바뀐 걸 봤어. 여기다가 조금만 골대는 거. 아니 지금 이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심각해 지금. 심각해. 지금 왜 팬들한테 그러는 거야? 지방재배치. 진짜. 근데 심각하다 웃기다 이 사람. 뿌띠 형목이래. 우리들 중에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 자, 다음 곡 뭐죠? 에이, 사랑이 뭐,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저 녹음하러 가봐야 돼서. 수환이가 해봐. 오 수환이. 어이 데뷔. 어이. 라이브 데뷔. 이제 두 명 있던 거 한 명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간다 이제. 나 네 명까지. 내가 돌아왔다. 내가 10명 만든다. 신발끈을 묶겠습니다. 76. 아, 하단실만 76. 왜 자꾸 물심해? 내가 152 넘어가요? 아. 자극적인 얘기해서 10명 모아요. 뭔 얘기? 자극적인 얘기? 자극적인 얘기. 뭐니 자극적인 얘기가 뭐 있지? 다른 밴드 까. 다른 밴드 까라고? 아, 나 이제 비비브라 할 거야. CHS 얘기해 줄까? CHS 얘기하면은 형 해야 되잖아. 자극적인 얘기가 뭐 있지? 여기 장소 홍보해 빨리. 요요가 됐다고 이제. 여기 아직 안 됐잖아. 됐어. 안 돼. 이미 다 주문하고 지랄 왔는데. 그래? 안 됐다고 그러면은 됐어? 계속 돈 내라고. 다 된 거야? 친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 CHS랑 영목영이랑 친한 줄 알았다고. 그 이름을 입에 담으면 안 돼. 그 입 여기서 그 CHS를 입에 담으면 안 돼. 볼드워트야 볼드워트. 뒤지고 싶으면 한번 얘기해봐. 야 여기 요요인 게 이유민 요요 와서 요요 얘 요요 와서 여기 요요 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야 I need love로 할까? Love need로 할까? Love need. Love is needed. 사랑이 필요해. 어쩐지 싫더라. CHS 싫대. CHS랑 왜 안 좋으세요? 자, 술 먹을 때
내가 해줄게. 술 먹을 때? 술 먹방? 괜찮아, 안 좋을 수 있지. 나는 좋은 밴드가 없다, 나랑 사이가. 냉장고가 술 먹어 없네. 나랑 사이 좋은 밴드가 있나? 나랑 사이 좋은 밴드. 나랑 사이 좋은 밴드. 나랑 사이 좋은 밴드. 맞아, 주변 사람들만 친하면 돼. 다 필요 없어. 안 친해도 돼. 다 꺼지라 그래. 나랑, 야, 우리랑 친한 밴드 누구 있지? 꼬리물기. 꼬리물기. 왜 안 친해? 그 정도면 친하지. 그나마 제일 친한데. 불디, 불디? 불디랑 더 친한가? 제일 친한 거는 불긴가 그러면? 술을 제일 많이 먹었잖아. 사막꽃은 신발. 사막꽃. 안 친한 거네. 이름이 이거 어떻게 돼? 야, 이렇게 털어. 야, 진짜 제일 친한 밴드면 불디인가? 그러면? 불디, 불디겠다, 불디. 사막꽃, 사막꽃. 사막꽃 베이시스트랑 개친하다. 야, 이거, 그냥, 저걸로 한 번. 불디. 나는 아무랑도 안 친해져. 왠지 알아? 역목이 아니. 아니? 나는 아무랑도 안 친해져. 그들이 나랑 친해지고 싶을 거야. 나는 하지만 쉽지 않지. 호락호락하지 않지. 나는 호락호락하게 친해질 수 없지. 나도 커피 줘라. 커피?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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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 아, 너무 맛있어 이거. 머신 커피가 이렇게 맛있냐? 나는 쟤 아는데. 누군데 씨왁. 너 누군데? 너 누군데? 나는 쟤 아는. 너 누군데? 했더니 어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 그때. 나 한정국. 기억나? 나 한정국. 한정국? 안정국? 아 왜 주먹 줘? 나 한정국. 골목에서 이제 너가 감객이야. 그때 한정국이 엄청 쪼꼬맸거든. 키가 나보다 훨씬 작았어. 나는 빨리 컸어서. 이제 너가 들어오고 있어. 내 어깨도 안 왔다 한정국이. 내 어깨도 안 와가지고. 아, 내가 이기지. 체급차가 있는데. 이거 되게 예쁘다. 몸무게 몇 키로 차이인데. 내가 그냥 이기지, 그냥. 거의 세워져 있어, 그냥. 그냥 몰라, 갑자기 엄청 크던데? 내가 중학교 때 컸어. 사다리 같이 생긴 거잖아, 이 깡판이. 근데 그렇게 처음 만나서? 바로 옆반이었지. 글자가 막, 아, 여러 가지가 쓰여. 이렇게 같이 공부방 다니면서. 같이 교회를 다녔지. 여유? 와, 이런 식으로 써있다. 느낌으로 봤을 때, 눈에. 교회를 다 중학교 때? 이쁘다라고 느끼는. 지금 똑같이 생겼어. 일단 색깔이. 좋아. 아, 색깔. 그땐 되게 노안이었지, 내가. 교회. 교회. 나 교회 선생님도 했었는데? 저는 성경을 세 번 읽었습니다. 라이브 볼 뭐 이런 거 딱 써놔야 돼. 라이브 스튜디오를 쓰려고 했거든. 라이브 스튜디오 요요 라이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유입되게 하려면 그런 데가. 근데 교회 안 다녀. 뭐야? 뭐 이러고 그냥 차. 어 그냥 뭐야? 이러고 그냥 갈 것 같아. 뭐 동영상 뭐 이런 거 써놔야 돼. 좀 더 세. 그래서 저는 종교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종교에 대해.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 하나님 탈덕했어. 하나님이 열받게 하더라고 말을. 그러니까 좀 재해석 없어. 하나님이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싸가지가 좀 없어. 지 마음대로야. 죽이고 싶으면 죽여. 그냥 인간 족 같아. 내 말 안 들어? 어? 씨발 천벌. 메뚜기 때 보내. 어? 씨발 내 말 안 들어? 말 다 나눠. 바벨탑 조져버려. 인간들이 하늘 높게 탔으니까 어? 나한테 깝쳐? 니네 언어 다 나눠. 쌍놈의 새끼들 말도 서로 못 알아듣게. 어? 주님한테 올라가 그랬는데 어디 까불어? 씨발 야 방 야 놓아. 방 좀 만들어. 나머지 다 죽여버릴 거니까. 다 요딴 식이야. 그래서 내가 막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님하고 막 진짜로 공부를 했어.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게 이거 이거는 왜 이건 왜요 막 그러다 보니까 아, 교회 다녀 너네 뭐 알아듣니? 교회를 다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겠어? 알아듣겠어? 하느님이랑 노선 좀 나 아, 진짜? 아, 그래서 그럼 알아듣겠네. 그래서 막 나이가 제일 말이 안 됐던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잖아. 성령과 성부와 성자. 그래서 나는 이해가 돼야 이제 머리가 불러가는데 아니 하느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말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어떻게 다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의문이 됐지. 근데 결국에 막 계속 왜 가다 보면은 믿음으로 승부하라. 다 믿어야 되는 것이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됐어. 근데 성경에 좋은 말 많지. 맞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아니 왜 왜가 돼야 되는데 그 성경을 또 꾸준히 읽다 보면은 아 몰랐어. 싸가지 없어. 그래 원래 인간은 이해 못해. 이걸로 귀결이야. 싸가지 없어. 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대.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지. 어떻게 믿어? 아 성경 근데 재밌어. 좋은 말도 많지 성경에. 내가 제일 그런 말이 있지.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뭐든지 도전해봐야 그것이 노크를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씨발 일단 두드려봐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내가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구절이지. 종교 얘기하면 끝도 없지. 술 안 마셨어. 나 금주 살 좀 빠지지 않았어? 금주 중. 우리 1월 1일부터 금주 중이야. 녹음하고 이제 제대로 관리 좀 하려고. 이 집 내기 전에 좀 많이 뭘 하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민으로 가려고. 미안한데 난 이제 홍대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할 거야. 미안하지만 다른 남친 밴드들 다 큰일 났습니다. 이세님
님 큰일 났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이제 남친 밴드들 다 제 밑으로 다 큰일 났습니다. 비비 다 스모키 화장도 하지? 비비크림 이제 바로 립글루즈 바르지? 입에 립글루즈 바르고 이제 빨갛게 이제 앵두 돼가지고 홍대 앵두 이유민 해가지고 귀 십자기 고리 하고 수염을 안 민 게 아니죠. 밀었는데 잘한 거지. 아저씨들은 어쩔 수가 없어. 아니지. 너 딸기도 자세히 보면 털들이 다 있다? 그런 거야. 어떻게 털이 없는 게 있겠어? 복숭아 같은 거지. 난 복숭아 같은 훈민인 거야. 복숭아도 안에 털들이 이렇게 잘 자글자글 자두 복숭아 같은 애들.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귀여워. 복숭아 같다 그러면 이제 털이 많다라는 얘기로 귀결해. 이제 사람 보고 복숭아 같다는 사람은 아, 그 사람 털이 많구나. 그 사람 수염 제모를 안 했구나. 이게 이제 복숭아 같다라는 정의야. 인간 복숭아. 인간 복숭아 이유면 못 봐주겠네. 사랑이 필요해. 녹음하러 가. 야, 그 내만이 하고 그것도 나는 거지.
얘기 좋은데? 어, 씨발 왜? 그, 내 목소리 들어가지 않았어? 미안 이런 거? 그니까 왜 아, 너가 말해가지고 아,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별 티도 안 날 거. 근데 여기 끊긴 건 전부 실수한 거야? 어 나 거긴 거기도 미안 들어가나 하면 들어오면 안 돼? 안 들어갔으면 그냥 근데 방금 되게 좋았는데? 아 근데 들어가도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밴드 녹음은 들어가도 된다 잘 치던데? 개세게 치던데? 뭐해? 막 계속 퍽퍽 소리만 어버에 대해서 피가 좀 뜨긴 하던데 괜찮다 왜 말해가지고 아마추어야? 피크 떠넘어 알아서 잘 정국 이제 이거 펀치 맞들였어 쟤 존나 펀치 존나 일부러 틀리나? 미안 들어갔어? 들어보자 아 그 다음일걸? 거기잖아 어 안 들어와 아 내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오케이 나 그럼 거기만 펀치해주라 싫어 그래 요정 음원에서 미안 찾기 이거 절대 못 찾는다 찾을 수 있을까? 절대 못 찾을 것 같은데? 어 들리네 미안 들린다고? 응 미안 이렇게 들리죠 나 들으려고 해야 들려 응 들으려고 해야 야 정말 일로 와 자 여기서 하면 안 돼? 여기 두드려 패게?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야 되나? 아니 지금 그 빈 공간 거기 한 두 마디 앞에서 여기가 라이브 스튜디오야? 응 라이브도 하고 스튜디오잖아 이 부분이야 여기 맞아 틀려 맞아 어 후렴이야 키업 전에 후렴 알겠어 일단 열일하시네. 진짜 나트야. 나중에 돈 월급 받을라. 머리는 왜 그렇게 꺼벙하게 자르셨는지. 사람 많아? 몇 명이나 있어? 네 명이요. 10명 어떻게 채우지? 10명 들어와 본 적이 없네. 정말 소수 인원지가. 아, 10명 채우는 법. 비비를 바랜다. 이것도 딱 그 공간만 채우면 될 것 같은데. 박스 업 박스 업 이 업 이 업 박스? 응. 아 네모 박스? 대박. 올라가라. 업 있으면은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고 너무 박스 박스. 어, 너무 꽉꽉꽉꽉인 것 같아. 아까 영목이 형은 하나도 안 틀렸던데? 영목이 형 그거대로 따라서 가면 돼. 다 됐네.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오늘? 목롱이 존나 어려웠던 거구나. 아니 목롱이. 야 불러봐라. 왜?
밤 밤 빠우리 우레우 라라우라 빠우 라라우라 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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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맨 그러니까 뒤에 내 원래 더 길게 하고 싶어 100만에서는 근데 방금 들어봤는데 괜찮은 거 같아. 완전 걸로 와. 그냥 더 하면 더 기타 너무 그러니까 아니, 너무 길게 하고 싶어 그냥 맨 뒤에를 그냥 음원에서 바라바라밤바 이걸 한 파트 더 늘려서 하고 싶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안 늘려도 될 것 같아. 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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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녹음 더 해? 응. 뭐 더 할 거야? 다? 다. 다음에는 그때가 행복했어. 그럼 그 여기 다시. 여기 원래 이래? 아 민주 베이스 치지? 어 거기 원래 괜찮지? 나도 베이스 칠까? 아, 근데 핑거링 어려워. 살린다.
빨아놓고. 진짜 부티 영목이래 지보고 부티 영목 많아 못 적게. 14명이 왔다 갔다 했네. 그래도 많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이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Bye.